네, 노동조합과 최저임금. 만약에 기업과 노동자가 1대1로 만약에 이야기하면 기업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 그랬을 때 노동자 한 명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상황을 그냥 참게 되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여러 명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단체가 교섭을 하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요, 돈 많이 버니까 저희 돈좀더 주세요.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전과는 좀 다른 자세로. 아, 근데 저희도 힘든데요. 그럼 얼마나 원하세요?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노조의 탄생, 그리고 기업과의 협력이 되는 거죠. 근데 이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조그만 기업들도 존재하는 거고요. 기준이란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라에서 만드는 게 바로 minimum wage, 즉, 최저임금입니다. 선생님이 십몇 년 전에 영국에 처음 갔을 때, 당시에 영국은 최저임금이 그때 5.8파운드로 기억해요. 그래서 2,000원꼴이 됐기 때문에 거의 10,000원이 넘었죠. 그래서 최저임금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본으로 물가도 높은 편이긴 한데 기본으로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또 일하지 어설프게 일하는 직업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1시간만 2시간만 일한다 이런 거는 없는 거고 그리고 주말에 일하면 두 배로 줬기 때문에 주말엔 사람들이 가게를 그냥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 최저임금은 그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겠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오르면 전체적인 물가가 오르는 효과가 있죠. 대신 저소득층들은 구매력이 그만큼 상승하게 되니까 물건을 많이 사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처음부터 한번 문법 알려드리겠습니다. His evidence point to workers being exploited by employers in the absence of appropriate laws. 문장의 동사는 points to입니다. 지적한다는 건데요. 노동자들을 지적하죠. 근데 이 노동자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being exploited by employers입니다. 이런 단어를 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설명을 좀 해주자면, 칠판 보세요. exploit란 동사는 착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착취라는 개념은 상당히 부정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착취로 외우지 않고요. 이거를 남김없이 쓰다라는 단어로 외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으로 우리가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건 되게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는요, 노동자를 착취하는 게 맞아요. 철저하게 빨아먹고 그리고 정당하게 보상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착취한다는 의미를 쓰면 되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시험이 끝나고 나는, 시험 시간에 나는 내 뇌를 철저하게 착취했다. 그 얘기는 남김없이 썼다는 뜻이 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좋아요, 나빠요?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xploit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쓰여지죠. 근데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거는 노예도 아니고 말이야. 별로 안 좋은 거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드렸고요. 두 번째는 employ라는 동사에다가 er을 붙였을 때하고 ee를 붙였을 때의 구조예요. 당연히 employ라는 동사는 고용하다라는 뜻이죠. 고용하려면 고용은 당연히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고용주입니다. 근데 이제 고용주라는 단어를 쓰니까 요거를 우리가 피고용주 이런 단어를 쓰는데 세상에 여러분이 피고용주란 말을 쓰긴 써요? 그렇게 쓰지 않죠? 종업원이에요, 종업원. 직원이라고, 직원. 그 위에 있는 사람은 고용하는 거니까 사장님이죠. 사장님. 혹은 사측이라는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회사 측이고요. 이거는 일을 하는 직원, 일반적인 알바생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employer는 자기가 중점적으로 고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갑이고 되어지는 사람 employee가 바로 을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기억해 두세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employers 갑니다. 당연히 역사적인 증거들은 보여주는데 고용주에 의해서, 즉 사장님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착취된다는 점을 역사적인 증거들이 우리에게 지적을 한다는 겁니다. In the absence of appropriate laws. 어떤 상태에서, 그쵸? 전치사구 묶었을 때 요거 핵심적인 단어. 적절한 법이 없는 상태라면 당연히 착취를 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this means that. 이 말은 대절을 의미하는데요. Workers, 노동자들은 are not always compensated for.
적절하게 항상 보상받지는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Their contribution, 그들의 기여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여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 경우에 그만큼 사장님이 돈을 더 줄 것이냐? 안 줄 거라는 겁니다. For their increased activity, productivity, 그들의 증가된 생산성에 대해서 그대로 돈을 보상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까? 그런 거에서 경제적인 이론이 will suggest, 우리에게 암시하고 설명해 주는 바대로 말이지요. Employers will be able to exploit workers. 사장님들은 회사나 사측에서는 노동자들을 착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are not legally controlled, 법적으로 제대로 통제받지 않는다면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데이는 employer니까 헷갈리지 않게 같이 연결을 해 두세요. 반면 노동자들은 여기 나와 있는 their contribution으로 다르게 되어 있죠. 각각 밑줄 아래다가 적어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the minimum wage laws, 최저임금법은 maybe the only way to prevent many employees from working at ages that are below the poverty level. 문장 구조되어 있습니다. 투부정사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빨간색으로 적었어요. 왜냐면 가장 어렵고 좋은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글에서 제일 문법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 to prevent many employees from 나와 있는 구조인데 prevent가 어떤 동사인지 알고 계시죠? prevent는 목적어가 ing 하지 못하게 막다 예방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목적격 보호로 ing로 붙어 막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하지 않게 막아준다는 동사입니다. 이 자리를 반대로 allow, 허락하다 라는 동사를 쓰면 그땐 투부정사를 쓰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from과 함께 가기 때문에 prevent 자리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다른 동사들 inhibit이나 prohibit이나 ban이나 stop, keep 같은 동사들이 나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동사들의 같이 부류들을 한꺼번에 묶어둬서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구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보면 that are로 출발하는 관계대명사도 나와 있죠. 그 다음 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that are 이라는 녀석은 그 다음 below the poverty level, 그래서 가난선 이래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동사 are인데요. 얘하고 얘하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 앞에 있는 녀석 단수가 아닌 복수, wages, 즉 임금이란 단어를 대신 받는 대명사처럼 쓰여집니다. 그럼 도우스가 되나? 아니요. 문법으로 관계대명사는 도우스라는 녀석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X 안 되고 앞에 있는 wage를 그대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임금인데 below poverty level, 가난의 선, 이래, 그 아래로 있지 않은, 그 아래에 있는 임금에서 일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장님인데 이 동네 유일한 사장이에요. 유일한 회사야. 근데 노동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노동자들한테 월화수목금을 일을 시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저 사장님, 저 우리 애가 좀 아프고 그래갖고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주말에 일하면 안 될까요? 내 입장에서는 일을 더 시키고 싶거든요. 근데 법이 있으니까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와서 일할 수 있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죠. 저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돈을 더 못 줘요. 괜찮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저 그러면 원래 시간당 8,350원인데 전 6,000원만 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자기의 가격을 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남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하려고.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는 원했잖아. 그러니까 시킬 수 있죠. 근데 그걸 불법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 이 사람을 시키거나 이 사람이 원한다 할지라도 8,350원이 아니면 일을 못 시키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정해놓는 거죠. 왜냐면 물가도 오르고 그리고 또 회사가 그 정도 안 되면 회사 망하라 이런 얘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적절하게 자본주의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난선 이래로 이하로 일할 수 있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6천 얼마를 주고 일하는 거죠. 그러면서 몇 명을 막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죠? 아니 왜 내가 잘립니까?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죠. 야 니네 8,350원이지 얘네 6,000원이야 얘가 더 일 잘해. 니네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 거 아니? 근데 저번에 뭐 늦게 왔지? 술 먹고 늦게 왔지? 얘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자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저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죠. 노동자하고 한 명과 회사는 1대1로 붙으면 누가 이긴다? 당연히 회사가 이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단체로 얘기해도 그러면 그 회사가 또 단체를 더 잘라버릴 수 있죠. 그죠? 니네 알아 안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걸 중간에 국가가 중재하는 거죠. 야, 최저임금은 좀 지켜줘라, 인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정규직의 월급도 같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높아지는 게 훨씬 더 여러 명에게 좋아요. 자, 돌아오시죠. The point of view. 이러한 시각은 means that 대절을 의미하게 됩니다. Minimum wage laws are a source of correcting for existing market failure. 기존에 존재하는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correcting, 수정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되는 거죠. 시장 실패라는 것은 경제학 용어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죠. 시장은 결국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수요 공급을 장난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돈이 적은 사람은 장난치는 것에 결국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굶어 죽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경제가 다 망가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걸 바로 시장의 실패라고 보는 겁니다. 요거의 반대말은 시장 성공이 아니라 정부 실패죠.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개입해서 공산주의나 북한처럼 혼자 정부가 다 기획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현상, 그런 것들의 실패라고 합니다. 정부 실패죠. 어쨌든 시장의 실패를 고치는 데 원천이 되죠. Enhancing the power of a market to create efficient results. 분사구문으로 쭉 묶어봅니다. 마지막에 분사구문은 이만큼 되는데요.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장의 힘을 강화하면서 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결국 정부는 효율적이지 못해요. 공무원들 일하는 거 보세요. 구급 공무원들. 어떤 사람 막 놀고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아우 저거 월급 도둑들 이런 느낌 들죠. 하지만 정부도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지 못하는 효율적인 역할은 시장, 즉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기업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은 결국 앞에 있는 최저임금법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회사만 사람들을 뽑아내고 착취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정당하게 돈을 지급하는 그런 회사들만 살아남는 것이니까 당연히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시는 거겠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기업을 많이 키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효율적이고 좋은 기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최저임금을 또 많이 높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고 사람들이 씁니다. 우리 이재용 아저씨가 화장지 두 배로 쓰거나 자동차 10대 사고 그러지 않아요. 갤럭시 핸드폰 쓰실 거 아니에요. 그분 아이폰 쓰시겠어요? 갤럭시 몇 대 살까요? 안 되죠. 대신 삼성전자 직원들 혹은 삼성전자 옆에 있는 직원들 이 다니는 동네에 있는 찜질방, PC방, 밥집 이런 데 사람들이 돈이 많아져야 갤럭시를 더 많이 사게 돼요. 갤럭시를 자주 바꾸게 되고 요 인강도 열심히 듣게 되고 학원도 보내고 책도 사고 여행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이 점점 증가되면 더 많이 사게 되겠죠. 그러면 기업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가도 훨씬 더 좋아지는 거고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자, 19강 example 1번인 동시에 모의고사 지문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